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렸던 아내의 눈을 번쩍 뜨게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분원의 장인들한테 매월 쌀을 준다네. 그래, 바로 이거야. 어? 저 벽창호 그릇쟁인 영감도 나도 살 길이야. 그시대의 쌀이라며. 이제는 굶을 일이 없는 거죠. 굶을 일은 없네. 이거다, 이거다. 자, 하지만 우리 자유로운 영혼, 박노인은 어떻겠습니까? 안 갈라고 그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왜 싫어요? 어? 쌀을 준다잖아요, 쌀. 이제야 그릇으로, 이 그릇으로 밥벌이를 하겠다는데, 아니, 이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립니까? 난 내 그릇을 만들지 못하잖소. 또 나란 일에 나무나 하오. 아휴! 나 진연기 나왔나? 아휴, 제발 그 돈이 되는 그릇을 좀 만들라고요. 이 쌀이 나오는 그릇을요. 제발 쌀이요. 이렇게 예쁘고 어린 아내가 이렇게 성화를 내는데 누가 당해내겠어요. 결국 박노인은 그 배고픈 생활을 청산하고 현대판 공무원이죠. 분원의 장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박노인이 분원에 들어갔어요. 자, 아내 너무 신이 났어요. 수북히 이제는 쌀독에 쌀이 쌓이겠지. 난 배고플 일 없어. 고생 끝. 진짜. 근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박노인의 고생길이 시작이 된 거죠. 왜요? 꽃고무신 쓸 줄 알았더니. 자,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는 일반 생활용기도 있고 제기, 또 내의원, 제향용기, 그리고 또 외국 사설 접대용 용기가 또 있었어요. 왕실 도자기는 그 형태와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 도자기의 규격, 줄의 간격, 그리고 넣는 무늬, 그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한치 오차도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닌데.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기술 표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야. 그 양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분원에서 진상할 그릇이 1년에 약 13,000개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연간 13,000개. 심지어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지.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도망을 많이 갔대요. 도망을 가면 세상에 곤장 100대. 아이고. 3년 징역형.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곤장 100대는 죽어. 그러니 이분들 꼼짝없이 군원에 갇혀서 진상 자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